드립니다. 문재인 강남 서늘하게, 김무성 강남 서늘하게, 여러분들의 라이트를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 라이트를 밝혀서 손, 머리 위로 크게 흔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구호하고 다음 마지막 연사문 모시겠습니다. 종북 좌파와 의탁하에 대통령의 뒤에 칼질은 김무성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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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보수 62명의 탄핵파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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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국회의원 배신자들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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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들 처단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눈으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 처단의 날을 조금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대한애국당 대표 충신 중에 충신 299명 중에 단 한 분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구 국민 여러분, 네! 오늘 날씨가 차운데 오셨던 분들 보셨죠? 네! 오늘은 특히 20대 분들이 많이 와줘서 우리 선배님들이 힘이 많이 났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동계 투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대구서 올라오면서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에 계시면서 한마디 말 안 하시고 597일째 옥중 투쟁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마음은 어떨까?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주사파 종북 좌파 정권 바닥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분을 우리는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는 이런 분노와 다시는 이러한 추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치는 자들은 결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해가지고 나라 경제가 다 망쳐져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갑니다. 김정은이가 13군데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핵을 실현할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빗장을 다 열어준 것이 이 주사파 정권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 다 떨어뜨리고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많은 나라한테 왕따 달라고 그 앞에 가서도 북한 좀 풀어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있는 이 저 앞에 있는 재화되어 있는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언론 방송이 얘기하듯이 문재인의 무엇의 약점이 잡힌 겁니까? 문재인은 김정은한테 무슨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되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태극기로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인공기가 꽂히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태극기로 모여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과거니까 묻고 가자, 반문연대 하자. 반문연대의 꼼수는 대한민국을 팔아넘기고 보수 우파를 팔아넘기고 재없는 박근혜 정기에다가 비수를 꽂아버린 이 역적들을 용서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도 탄핵이 어쩔 수 없다고 계속 하려고 있는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습니까? 김무성이 아니고 유성민이가 아니고 김성태나 권성동이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는 다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분노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울게 만들고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양심조차 팔아넘기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이 배신자 역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팔아넘기고 우리 국민들을 울게 만들고 좌파 독재대를 만들게 해준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를 처단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코나에 몰린 쥐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이제 힘들게 됐어요. 내년 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처음에서 아마 김정은 도발할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마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치 세수 봉건 국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마리는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좌파, 주사파 이 반미주의자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진실이 반드시 이기고 정의가 반드시 대한민국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면서도 당당한 그러한 태극기의 국민이 됩시다. 태극기의 깃발로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구출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몰아내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김정은을 처단하자. 깃발 아래 보수파 파리들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이제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제 이 종북 좌파 독재 정권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옳았습니다. 대한의 역당이 옳았고 태극기 국민들이 옳았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자고 태극기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태극기를 들고 투쟁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도 서울역에서 2시에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손잡고 다 함께 서울역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제 썩어빠진 정치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제 비겁한 정치 엎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몰아내야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언론 방송들이 아무리 우리의 태극기의 힘을 감추더라도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국민들을 언론방송에 실지 않더라도 우리는 손에 손잡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600일째 피눈물로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힘들다 소리를 못했고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일을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독립군과 같은 애국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불법 감금 대신고 인신 감금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의 정신으로 다 함께 투쟁하자.